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중으로 국회에서 게슈타프법이라고 알려진 국가 보위부를 뽐딴 정권 보위부 기능을 할 독재 정권의 주구 역할을 할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이 악법에다가 또 독소 조항을 하나 추가한 것이 검찰의 정면 반발을 불러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검찰은 이 이른바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범죄를 인지한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해가지고 수사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름 이 독소 조항을 검찰이 오늘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흘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정보를 미리 사전에 입수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다.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정보부란 이야기죠. 정보부. 당시에 박정희 정부 시절의 정보부는 사실은 삼권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위에 있는 또 다른 정부였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박정희 정권의 이 강력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지만은 인권 유린이라든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았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검찰 시각에서는 2019년 민주주의 시대에서 다시 한 60년, 50년 뒤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 공수처 설치인데, 검찰이 오늘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요지는 검찰은 4 플러스 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 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독소 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 공수처법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고 위헌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사기관은 그 자체가 불법 수사기관입니다. 불법 수사기관을 만든 정권은 사실상 쿠데타를 한 정권인 것처럼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불법 군대를 만드는 거하고 말씀하신 불법 군대를 만드는 거하고 불법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권력 통제 면에서 똑같습니다. 대검은 며칠 전에도 공수처가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 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하여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에 가서 뭉개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을 떠나서 이거는 부결시켜야 그나마 국회의 체면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상대로 바른미래당이 좀 복잡한데요. 당권파로 불리는 사람 9명, 안철수계 7명, 16명 상대로
찬반 전수조사를 했더니 딱 부러지게 공수처법에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두 명뿐이라고 합니다. 두 명뿐. 나머지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부결될 것이냐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계산하는 셈법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한신당 8명을 더하면 148명이 된다. 148명이면 통과합니다. 여기에 김관영 최이배 의원, 이 바른미래당입니다.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김경진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까지 더하면 최다 154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재수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재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 재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하는 비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법 자체가 헌법에 근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봤자 이것은 의미가 없다. 토탈 부정으로 가야 된다. 만약 재수정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나중에 공수처 폐기 법안을 제출할 때 논리가 부족하게 된다. 자체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재수정 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일어난다. 깔끔하게 부정해야 한다. 반대표를 던지고 나중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을 때 폐지 법안을 내면 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어중간하게 타협을 볼 사안이 아니죠. 사병 집단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쿠데타 하수 기관을 만드는 거니까. 정권 보위 기관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검찰의 반발이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일찍 이런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하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볼 때 이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찰과 하나는 국군이었어요. 국방부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즉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현역, 예비역, 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군인은 군, 검찰 또는 헌병의 수사만 받게 되어 있지 그 이외의 비군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이고, 군과 이 일반 행정을 뒤섞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문민통제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세계에 이런 예가 없어요. 유일한 의리가 있다면은 KGB, 게슈타프는 나치 독일에 있었고요. KGB는 소련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보위부 같은 데야 군인이든 누구든 다 당의 명령을 따라서 다 조사할 수 있지만은 이 민간 부분과 군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찰이 군인을 수사하는 것은 헌병이 민간인을 수사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국방부가 이 공수처 법안에 합의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공수처에서 그 사건을 군 검찰로 이관하게 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수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수처에 현역 대장이 불려가고 공수처에 현역 대장이 구속되고 재판은 나중에 군검찰로 넘겨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국군 지휘부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 군사 지도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공수처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 작전은 군사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다 하면은 이게 일종의 지휘권의 이원화가 이루어집니다. 지휘권. 여기서 제가 말한 지휘권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친위 쿠데타는 거의 완결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12월 친위 쿠데타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그 다음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선거운동에 쓰여지는 낭비성 복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선거, 원천적 선거 부정입니다. 원천적 선거 부정 플러스 불법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정권을 계속 연장하겠다. 헌법을 유린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 그 종착점에 자유민주주의의 소멸과 공산주의가 종착점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친위 쿠데타적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일깨워야 할 사람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재인의 쿠데타다. 문재인의 쿠데타라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선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총선으로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 총선으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만들어가지고 관련자를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간단 명료한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신만 차려서는 안 됩니다. 사안을 알고 우리를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구나 하고 화를 내야 선거를 통해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고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결판이 납니다. 감사합니다.